제가 호프공방이 벌써 소개한 지 1주년이 됐다고 하면서 분갈이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분갈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이 워낙 화분들이 다양해서 영상이 길다 보니까 분갈이한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고 나서 화분을 분갈이하는 걸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먼저 이 분갈이한 아이들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 농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타입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제 농부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소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타입은 이제 많이들 호프공방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꽃 색깔로 해서 2종 세트 7만 원에 이제 나오는 그 세트 구성이고, 제가 이제 여기 하나만 에게리아를 이렇게 심었었는데, 분갈이 하면서 꿀팁으로 전해드렸던 거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제가 합식식으로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로 겹쳐서 물려 들어가면 여기가 그늘이 져서 잘못 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지지대를 다 넣어서 요 사이사이를 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햇빛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분갈이를 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다리가 없는 항아리 형태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11cm 정도 되는데요. 요게 이렇게 꽃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캐릭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한 쌍에 해서 캐릭터분이 조금 가격대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그림으로 해서 또한 쌍.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다 짝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심은 것보다 훨씬 진짜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 화분 눈여겨서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런 스타일로 꽃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느낌으로도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입구가 벌어져 있는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몬로즈라는 다육이를 식재를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딱 붙는 이렇게 군생을 다글다글 이루는 다육도 괜찮고, 조금 작은 창종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쭉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의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 된 다육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이제 내가 주로 좋아하는 다육이의 수형과 형태, 아니면은 품종들을 보시고, 이 화분을 또 고르시는데 더 결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판매 영상은 내일 저녁 7시에 나가고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이 3종 세트, 이번에는 정 사이즈로 해서, 원래대로 10cm 화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수량도 아주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요 화분도 이제 필요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저의 채널을 아주 처음 접하셔서 요 화분을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아주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화분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쁜 화분이 왜큰 것만 만들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여운 사각분 둥근 사각뿐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이 꽃그림으로 또 세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여기 또 이렇게 캐릭터로 또 세트가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분갈이 하면서 심었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구 그때 이제 수량 많지 않게 절구 화분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구매하시고 식재하셨던 분들이 심으시고 굉장히 예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지금 화분들이 대부분 10cm 입구에 10cm에서 12cm 정도 입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볼이 있어요. 화분이 이렇게 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큰 아이들을 심어도 이렇게 이제 부담감이 없는 그런 화분이고, 그리고 공간이 이제 협소하신 분들은 요렇게 밑에 아이들 화분을 제가 이제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식재한 요 아이들 분갈이를 제가 이제 하는 영상을 담았으니까, 아주 영상이 길어요. 이걸 다 분갈이 하느냐고, 시간이 한참이니까 이제 빨리 감기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 보다가 끊어서 한숨 주무시고 내일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갈이 영상 재미나게 봐주세요. 다양한 다육이들 열심히 식재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분갈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료정입니다. 제가 예쁜 호프공방분 가지고 나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에 조금 더, 원래는 저번 주 정도에 소개시켜 드렸어야지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소개시켜 드리는 그 시간대가 맞는데, 이번에 제가 호프공방분을 소개한 지딱 1주년이 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프 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화분들을 되게 다양하고 굉장히 예쁘게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화분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분갈이 영상도 아마 한참 길을 거예요. 천천히 보시고 나눠보시고 끊어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또 어떤 다육들이 어울리는지 저런 다육도 있구나 이렇게 재밌게 보시고 또 호프공방분 많이들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벌써 1년 동안 꾸준히 소개할 수 있었던 게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 사장님하고 많은 얘기해가면서 다육이를 식재했을 때 더 예쁘고 편안한 그런 화분대로 계속 만들어 가도록 이제 더 노력하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화분 더 예쁜 아이들 준비한 화분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300토 스타일부터 이제 분갈이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분갈이할 화분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뜩이나 말도 느리고 손도 느려서 아주 길어지는 저의 분갈이 영상이 오늘은 더 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감기 하시는 거 아시죠? 빨리빨리 해서 보시고 또 이제 약간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천천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아주 잠이 솔솔 온다고 하시니까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하면서 재미난 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준비한 요 300도 화분은 이거는 꾸준하게 원래 한 몇 번 만들고 이제 멈추려고 했던 화분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속 좋아해 주셔가지고 꾸준하게 재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도 요거가 좀 몇 개 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걸 하시면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서 이렇게 약간 주물럭 타임 느낌으로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약간 주물럭 느낌으로 이렇게 손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입구를 잡아서 이렇게 롱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판매 영상은 내일 저녁 7시에 1입으로 바로 1입으로 해서 제가 영상을 끊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한 타임으로 영상을 담기에는 그만큼 진짜 화분이 다양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입으로 내일 연달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일은 말을 최대한 줄이고 화분 2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편안하게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대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입구 사이즈 재드리는 거 일단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호프공방분 구매하실 분들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입구 사이즈랑 높이랑 여기 들어가는 식재할 다육들을 어떤 게 들어가면 좀 편안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런 걸 보시고 내일 이제 취향에 맞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 300토 세트, 2종 세트를 눈여겨볼 거다. 그러면 요거 위주로 보시고, 나는 농분을 살 거다. 그러면 농분 위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 공략으로 내가 좋아하는 화분 스타일을 보시고 그림을 고르시면 딱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요거는 꾸준하게 계속 이제 를 했던 거라서 아마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제 대충 이 화분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입구 11cm 이제 0.5차가 있는데 11cm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11cm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9.5cm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화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재하기가 너무너무 편안하다고 요 화분들을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꽃은 뭐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여러 가지 꽃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2종으로 묶어서 똑같이 7만원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내일 요거는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제가 2종씩 파니까 일단은 그냥 한 개씩만 심을게요. 심을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는 저번에 서인경 화분을 판매하면서 에게리아를 식재했었는데 그 에게리아랑 식재한 채로 사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에게리아가 없어서 요 에게리아를 심어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다 분리 직전이에요. 이래서 제가 영상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에게리아 군생이 귀하기는 하지만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이제 또 보내드리면 혼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얘도 몸살도 하고 여기서 이제 분도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아이고 이건 두 개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나 봐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농장 연세 많으신 사장님께서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 오래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그래서 요래저래 잘 모아가지고 한번 저기다가 제가 심어 보려고요. 저도 에게리아 굉장히 좋아하니까 가위를 저의 세월이 묻어있는 이 녹슨 가위를 써야겠군요.
그래도 이 포트에서 5년이나 두셨대요. 근데 깍지도 없고 깨끗해요. 대신 적심이라서 이 가지가 조금 불안한데 어차피 뭐 다음 한 몸이어도 다음에 또 분갈을 하려고 하면은 다 떨어지고만 하니까 그런 건 사실 저는 개의치 않는 편이어서 이렇게 옛날부터 재배를 하셨던 사장님이라서 이렇게 산마사에다가 해놓으셔가지고 뿌리는 굉장히 좋네요. 얘네들은 이 각몸으로 이제 이 팔 벌려서 다 각몸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수영이 삐뚤삐뚤한 곳에다가 이런 거는 하나씩 날개를 띄어가지고 꽂아주면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일단 털기는 다 털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한 몸, 요렇게 한 몸이 되어 있고 또 요렇게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넣어야지 예쁠지 한번 제가 수영을 맞춰보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떨어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수영이 위에서 봤을 때 애매하면 차라리 이거를 잘라가지고 곳곳에다가 그냥 이렇게 꽉 찬 느낌으로 심어주거든요. 근데 일단은 넣어보고 아이고 이거 아무래도 그냥 잘라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똑 뗄게요. 떨어뜨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불안하게 심어 놓으면은 오히려 자리를 더 못 잡기 때문에 그냥 심을 때 분리가 되더라도 저는 딱 알맞게 들어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댕강 이렇게 댕강된 에게리아를 이제 한 몸에서 자고 달아준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그냥 동그랗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심을게요. 약간 풍성하게 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이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실 거예요. 그리고 써보신 분들은 계속 몇 세트씩 더 구매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호프공방분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타입을 한 두 세트, 세 세트씩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모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번 사용해보면은 그게 심기가 되게 편안하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 엉덩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실용성이 없고 좀 공간이 있고 나는 좀 풍성하게 심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나 꽃화분 되게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아주 잘 쓰임새 있게 쓰이는 그런 화분이에요.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면이 지금 너무 환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어쩐지
요렇게 수영을 흙을 넣어가면서 살살 수영을 숟가락으로나 이렇게 핀셋 뒤끝이나 해서 살살 잡아주시고 들어간 데는 조금 빼주시고 푹 묻어진 데는 살짝 들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심으시면 되죠. 이렇게. 에게리아 물들면 정말 이 정도 핑크가 아니고 아주 예쁜 핑크로 물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에게리아 외두는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저렴이 국민포트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어느 농가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 꼬마도 빈자리에다가 하나 넣어줄게요. 요렇게 해서 제가 위에서 봤을 때 요런 수형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토만 해주면 이제 마무리예요. 이렇게 나는 조금 은은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화분이 굉장히 분위기가 은은하고 좋아요. 그래서 심어 놓으시면은 더 진짜 은은하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꼬마를 좀 이따 놓고 에게리아 진짜 분홍색으로 여기보다 더 예쁘게 물들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자리를 잡으실 때 고정대를 잘 쓰시면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수영을 고정대를 잘 잡아서 사용해 놓으시면 그대로 다육이가 딱 뿌리 잡으면서 굳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너무 내려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수영을 세우세요.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요. 다육이 자체가. 이거를 저는 구리선을 조금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구리선으로 이렇게 U자, U자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이게 모아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받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쁘게만 얼굴이 없잖아요, 뒤에만. 그래서 얘 지금 한 가운데로 중심을 잡아놓은 게 너무 처져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돌 화산석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서 빈자리도 메꿀 겸 수영도 잡아줄 겸 해줄 거예요. 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이게 얼굴이 골고루 잘 커요. 또 한쪽으로 처지면 그쪽은 또 그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얼굴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또 합식해 놓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서로 얼굴이 맞물려서 그늘지지 않게 또 사이사이를 잘 받쳐주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면은 얘가 이 밑으로 쓸려 들어가서 여기서 그늘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이쁘니까 요거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늘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었어요. 동그랗게 심고 뒤에 돌 하나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핑크
핑크 화분에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풍성하게 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을 이용하셔가지고 볼이 빵빵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식재하시면 돼요. 11cm, 입구 11cm에 높이 9.5cm 나오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가늠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물레로 만들어서 무겁지 않거든요, 화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세트로 꾸준하게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 300토 2종 세트 이렇게 한번 식재해보시면 되고, 여긴 또 보라보라한 예쁜 아이들 또 심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거 300토 롱분, 아이고 아가야, 아가는 제가 콩분에 심어줄게요. 아까 저기다 넣었더니 치어서 못 클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아주 귀여운 손가락 콩분 같은 데다가 심어주고, 여기 이렇게 예쁜 요것도 색깔이 막 보라색도 있고요, 조금 붉은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꽃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파피스 로즈가 재배 농가에 있어가지고 몇 개 갖고 왔었는데 매장에서 다 나가고, 얘 의외로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너무 이렇게 여기 목대가 휘어서 이렇게 봤대, 여기가 되게 조금 약간 휘어가지고 그랬는지 얘만 시집을 못 가더라고요. 시집 못 가면 또 제가 심어주면 되죠. 이게 바로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활착이 안 돼요. 얘 지금 제가 다른 거 심어드릴 때 보면 활착 잘 돼 있었거든요. 얘 딱 터니까 뿌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려서 심으면 뿌리가 자리를 못 잡아요. 이렇게 올곧게 심을 때 이렇게 올곧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런 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심으실 때 뿌리가 꺾이지 않게 심는 것도 항상 신경을 써서 그렇게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지금 군데군데 보면 원통형 철화로 여기 철화 엮였다 여기 풀렸다 막 이래요. 파피스 로즈도 엄청나게 빨갛게 물드는 그런 풀일 종류 중에 하나예요. 막 웨딩, 뭐 홍궁장 막 이런 다육들 있죠. 그런 다육들처럼 막 이렇게 풀일 종류인데, 저는 풀일 종류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잔잔한 풀일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얘가 왜 유독 이렇게 빨갛나 했더니 뿌리가 이렇고 목대가 이렇게 휘니까, 그래서 손님분들이 보는 눈들이 진짜 정확하시네. 그래서 얘만 시집을 못 갔나 봐요. 요렇게 이제 예쁜 수형으로 수량이 많으면 제가 유튜브에 판매 영상으로 담아드리는데, 막 뭐 6개, 10개 막 이렇게밖에 없는 다육들은 판매 영상으로 담기에는 제가 조금 금방금방 또 예쁜 아이들은 금방금방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나갔어요 이 얘기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량이 너무 적은 다육들은 촬영을 안 하거든요. 이제 대신 이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구매해 가시는 거죠. 너무 빨개서 예쁘다, 그쵸? 완전 진짜 이렇게 철화 종류들은 진짜 그냥 나무 황구로 같아요. 지금 딱 지금 가을에 단풍 시즌이잖아요. 요즘에 단풍 구경 다니시나요? 단풍 시즌이라 요즘에 저는 그냥 길에서 출퇴근하면서 은행나무, 가로수로 있는 은행나무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있는지, 근데 지금 이제 산은 이렇게 막 빨간 단풍으로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단풍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가면은 진짜 힐링 될 것 같아요. 전 아쉬운 대로 이렇게 다육이 단풍이라도 봐야 되고 다육이 단풍이라도 보면서 힐링을 해야겠죠. 그래도 다육이도 여기서 비록 산은 아니지만 여기서 형형색색 아주 단풍놀이 안 가도 될 정도로 절정으로 다육이도 요즘에 예뻐지고 있어요. 철화는 다 좋은데 이 하엽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엽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화 종류 키우시면은
아주 집중해서 한참 하얗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엽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심어주면 멋있을까요? 요렇게 휘어있는 요걸 살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꼭 돌베개, 나무 밑에 이렇게 돌베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영있게 멋있게 심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약간 수영을 살려서 요렇게 요 수영을 살려가지고 약간 한 가운데로 안 놓고 약간 이쪽으로 좀 치우치게 놓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돌베개 하나 올려놓으면은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싶은 그런 약간 단풍나무 한 그루를 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귀여운 피규어 같은 거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한번 그렇게 심어볼게요. 어느 쪽이 멋있는지를 이렇게 이쪽 아니면 이쪽? 이쪽이 딱 얼굴이네. 제가 한 가운데로 나무를 놓지 않고 이쪽으로 수영이 많이 휘었기 때문에 가해로 치우쳐서 심는다고 그렇게 했죠? 가해로 치우치게 해서 심을 거예요. 하피스 로즈 철 한 2년 전에 좀 작은 사이즈로 많이 판매했었는데 그때 인기 진짜 많게 많이 판매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이즈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봐도 멋있네요. 분재나무 같이. 제가 앞에서 탁 마무리 해가지고요 짠 하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화산석으로 딱 이렇게 받쳐놓으면은 수영도 잡히고 이제 분위기도 나고. 이렇게 해서 어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쪼쪼쪼쪼 이렇게 예뻐요. 파피스 로즈가. 그래서 이렇게 롱분에다가는 심을 게 많죠. 사실 다육이들 롱분 스타일로 심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롱분을 쭈르륵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 창을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멋스럽고 예뻐요. 저는 이렇게 파피스 로즈 철화를 심었지만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 스타일대로 다양하게 연출을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은은하고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0토 스타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롱분도 개당 7만원이고 이렇게 항아리 느낌으로 나는 요 2종은 2종이 7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림이 다양하게 해서 내일 이제 소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멋있네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하나 심으시고
그 다음 타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엄청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요렇게 항아리 형태인데 조금 아까 거보다 이제 굽다리가 없고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쁜 거 골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요렇게 바닥 불량인 요 상품으로 지금 제가 이제 분갈이 영상을 담아드리는 건데 엄청 귀여운 애들 많거든요. 이번에 요렇게 꼬마 아이들, 진짜 일러스트 같은 요렇게 꼬마 아이들이 오랜만에 요 시리즈가 나왔어요. 근데 더 예쁘고 귀엽게 나오고 사이즈도 아주 좋아서 이런 데다 풍성한 군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수연도 좋고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린 뭐 백화시즈, 뭐 요즘에 막 이렇게 군생들 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들 넣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구성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굽다리가 요 밑으로 이렇게 배수되고 여기로 이렇게 물이 빠지는 배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수구멍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꽃그림 타입, 요건 2종에 8만원이고요. 아주 귀여운 꼬마 아이들 또 요렇게 세트가 있어요. 요건 2종에 이제 9만원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내일은 또 아우 나는 요 꼬마 아이들 진짜 너무 예전에 구매해봤더니 너무 귀엽더라 하셨던 분들은 요거 보시고 아유 다 여기 뭐니뭐니도 꽃화분이지 하시는 분들은 요 시리즈 보시면 돼요. 이제 굽다리가 이렇게 낮게 돼 있는 스타일의 화분이에요. 항아리 형태의. 그래서 요거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보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입고 11cm 조금, 요것도 11cm, 그리고 여기도 11cm. 얘가 지금 11.5에요. 그러니까 지금 11cm를 기준으로 만든 화분인 거죠. 그리고 높이는 9cm예요. 높이는 9cm인데 보통 다른 화분들은 다리 포함해서 9cm인데 요거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깊이가 1cm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꼬마 아이들부터 한번 식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뭐 심을 거냐면요, 제가요 이 백화시즈라는 다육이를 소개하면서 막 겁먹으면서 소개했잖아요. 이거 택배 못 산다, 이거 부러지면 어떡하냐, 이제 잘 이거 커팅 군생 같은 거 잘 다루실 수 있는 분들만 구매하셔라 그랬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백화시즈 진짜 예쁜데 구매 안 하셔도 속상하고 또 많이 하면 해도 걱정이고 그래요.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좋지 않은데 제가 요거 한번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이 마무리돼야지 그 다육이에 대해서 이제 남은 다육이 위주로 제가 심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보는 눈이 똑같아서 자꾸 제가 좋은 거를 먼저 골라서 심어버릇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택배가 다 나가고 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다육이를 제가 골라서 심어요. 처음부터 고르면 저도 눈이 아주 밝은 사람이니까 제가 자꾸 이쁜 거를 이렇게 제가 먼저 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님들 먼저 좋은 거 보내드리고 하는데 요거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털어볼게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붙어있는 다육들은 제가 이렇게 거꾸로 들고 하면은 분리될 확률이 더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핀셋보다는 이 섬세한 손으로 먼저 굵직굵직한 거 띄어내시고 아주 손이 안 닿는 곳만 핀셋으로 하시면 오히려 더 저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요것을 핀셋으로 하려고 보니까 핀셋은 손으로 잡고 힘 전달이 내 손만큼 안 되고 좀 약간 둔해지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뛸 만큼 뛰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엄청 겁먹었는데 여기도 흙이 오래 들어 있어가지고 뿌리가 다 이렇게 상토끼가 있는 흙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뿌리가 다 도태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적심되어 있는 부위까지 묻어서 여기서 새뿌리를 받아야지 다시 다육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생기를 찾는 거거든요. 아우 이 백화시즈는 진짜 굉장히 오래 이 흙 속에 있었나 보다.
일단은 분리 안 시키고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붙어있는 거 분리 안 시키고 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실 때 이렇게 받쳐서 안 떨어지게 이렇게 받쳐서 하시고, 제가 이런 수영을 털었거든요. 이 백화시즈가 묵으면 이 보라보라한 빛이 굉장히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11cm 분이잖아요. 11cm 분 말고 한 9cm, 8cm까지도 막 작게 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털어서 며칠 말리면 그런 화분이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 꼬마 아가씨 화분에다가 이 보라보라, 저도 여기다 두 포트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포트만 할게요. 그리고 뿌리가 다 이렇게 돼서 싹싹 터는 게 나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재뿌리고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아니, 요런 화분들이 좋은 게 참 심기가 좋더라고요. 왜 화분이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심기가 좋아야 더 예쁜 화분 샀는데, 또 심기까지 좋으면 진짜 엄청 쓰임새 있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딱 커팅됐던 적심 부분까지 저 이제 이거 묻어서 식재 해주려고요. 아니, 이번에 꼬마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진짜 귀엽더라고요. 보시면 진짜 반하실 것 같아요. 캐릭터 같은 거, 인물 화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 꼬마 애들 이번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화시즈가 지금 받으시면은 딱 수분기가 딱, 너무 물이 팽팽하지도 않고 물이 적지도 않고 그래서 딱 심기 좋은, 이렇게 손대기 쉬운 정도의 입장의 컨디션을 하고 있네요. 너무 빵빵하면 심다가 다 후두두루두루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지금 딱 좋은 상태예요. 진짜 여기서 풍성하게 키워도 좋지만 한 포트 더 넣고 아예 처음부터 풍성하게 심은 다음에 얼굴을 달달달달 굳혀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백화시즈 심었어요. 이렇게 보라보라한 백화시즈. 너무 보라보라한 다육들은 예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라 다육들은 또 벌레들이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약간 맛있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6월 달에 방제를 미리미리 잘 해놓으시면은 7, 8월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견디더라고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정말 열심히 미리미리 저면으로 다 방제해주고 했더니 정말 올여름에 제가 식재해놓은 다육들에서는 제가 깍지를 못 봤어요. 응애 총채는 이제 여름 나면서 내내 제가 이제 그 상면으로 이제 그 분무기 약 주는 걸로 해서 계속 줬는데 벌레도 안 생기고 아주 올여름엔 좀 잘 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내가 얼만큼 써주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병충해는 딱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포트 식재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목대 있는 다육도 아주 예쁘게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엄청 가볍다는 아니지만 진짜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 화분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꼬마 캐릭터 화분에다가 지금 백화시즈 하나 심어봤고, 여기에는 제가 며칠 전에 그 꽃단 부추 화분을 심으면서 그때는 바빠서 식재 영상을 못 담아드렸잖아요.
그때 거기다가 살짝 걸쳐본 요 골든 섀도우 금물을 이제 심어주려고요. 요 골든 섀도우는 제가 2만원씩 판매했던 아이 두포트 털은 거고 심다가 요거 하나 떨어졌는데 같이 이제 요것도 커팅 군생이에요. 저는 너무 그 약간 골든 섀도우 금이 너무 금이 강하면 약간 우글락부글락 입장이 울퉁불퉁 되게 그 모르시는 초보분들이 보면은 이거 벌레 먹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느낌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 금기가 살짝 있는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 얼굴이 나중에 단풍 들어도 예쁘고 요렇게 짙은 하늘빛에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지금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요렇게 일자 수형으로 돼 있는 골든 섀도우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두 개 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합식을 하려고 요렇게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꼬마 요 귀여운 남자 아주 분홍 보랏꽃을 막 흩날리고 있는 요 남자 꼬마 아이한테 제가 요 귀여운 요렇게 이쁜 골드 섀도우 금을 한번 심어 볼게요. 요것도 살짝 목대 있게 자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납작하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화분에다 심기도 좋고. 딱 이렇게 여백에 채워서 주고 작년만 해도 진짜 지금도 싸진 않지만 작년만 해도 더 비싸가지고 이렇게 합식은 엄두도 못낼 다육이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합식도 하네요. 딱 보기 좋으려면은 한 포트 더 넣으면 좋지만 얘도 뿌리 잡으면 또 금방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은 약간 얘네들이 크는데 무리가 있고 당장 보기 좋은 것보다 잘 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아 귀엽다. 애기들 너무 귀엽네요. 실제 아이들 뭐 동물들 아가들 강아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요렇게 꼬마들은 다 안 예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화분마저도 이렇게 아가씨보다도 저는 요렇게 아가들 그림이 좋더라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이제 제가 식재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저 하고 있는 게 물 주는 것밖에 못 하고 있어요. 물 부족한 애들 저면간수만 해주고 있고 하엽 정리도 못 하고 막 아우 거기 보고 있으면은 막 속이 막 심란해요. 심란해. 손님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야. 저 다육이만 팔고 있고 자기 다육이 관리도 안 한다고 욕하실까봐 매장 오시면 제가 겁난다니까요. 얼른 우리 애기들도 빨리빨리 제가. 이쁜 저의 다육이들도 예쁘게 얼른 하엽 정리 해주고 정리 좀 해줘야지. 미안해 죽겠어. 정말 매장에 있다 보면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갔어요. 요즘에 또 해도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후딱 하루가 가버리는 거 있죠? 왜 이렇게 얘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 나지? 요렇게 요렇게 골든 섀도우금 일자 수형으로 된 다육 두 개 합쳐서 제가 심었는데요. 귀엽다. 진짜 귀엽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아이고 골든 섀도우금 심었고 여기는 겁먹어서 아주 소개할 때 쩔쩔면서 소개했던 백화시즈 심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 심으시면 되고 사실 이제 다육이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갖고 계신 다육들 아주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심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캐릭터 화분 세트 나갈 거고요.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꽃
아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된 아이들, 다리가 없는 이렇게 배수로가 이렇게 돼 있고, 안정적으로 돼 있는 이런 캐릭터, 이렇게 어린왕자 같은 캐릭터를 심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형태는 같은데, 이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꽃 그림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나와서 식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내일 영상에서는 이제 꽃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해서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수량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에요. 소량씩 소량씩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온 아이들은 사실 이제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이제 소량씩 소량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그래도 내일 예쁘게 담아가지고 햇살 좋을 때 예쁘게 담아서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려 봐야겠죠? 저 여기다가 사각꽃 식재하려고 하는데요. 사각꽃이 이렇게 일자 수형 사각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두 포트를 합식하려고 이렇게 일자 수형 두 개를 털었어요. 이제 아까 골든 섀도우금 합식한 것처럼 이렇게 일자 수형 아이들은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동그란 수형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동그란 수형이 되는데,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애기 하나 떨궜어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한번 식재를 해볼게요. 요렇게 제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깔맞춤 좋아하는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멍 난 거 있죠. 요런 거 딱 마침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구멍 난 거 얘로 메꾸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요걸로 이렇게 해서 메꾸면 짠! 한몸같죠? 이렇게 한몸같이 맞추시면 돼요. 합식하는 것, 제가 사실 합식을 좋아하는 게 약간 원하는 대로 조금 수영을 잡을 수가 있어서 저는 좀 합식이 좋더라고요. 마사 깔았나? 마사 깔았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각꽃이 너무 예뻐서, 여기 재배농구 사장님 사각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뻐가지고 저번에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몇 개 남은 아이들 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심어 놓고 또 딸딸딸딸 한번 달궈 보려고요. 이제 사각꽃을 너무 큰 건 싫어서, 지금 이것도 사실 두 개 합치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사이즈가 그래도 18cm 정도 나오네요. 꽤 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딸딸딸딸 묵혀가지고 사각꽃이 도대체 어떤 색깔로 물드나 한번 제가 봐보려고요. 사각꽃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엄청 정말 딸딸딸딸 묵게 키우신 분이 아직까지는 저 못 봤어요. 찾으려고 많이 봤는데 많이 못 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 제가 한번 해볼까 봐요. 옥상에서 하시는 분은 벌써 막 주황 색깔 막 아주 예쁘게 들었다고, 사각꽃 요즘 진짜 예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아, 여기 흙 넣고 메꿔야겠다. 제가 요즘에 약간 가을을 타나봐요. 아,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지? 사춘기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붕 떠 있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의 슬럼프도 찾아오고 하는 것 같아요. 재충전에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또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재충전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죠. 또 힘내서 또. 지금 사각꽃이 아주 그냥 터질 듯이 빵빵해가지고. 예쁘다. 예뻐요.
약간 제가 조금 고지식하고 옛날 거 그리고 막 요즘에 이제 한참 가격 비쌌던 거 가격 좋아진 아이들 요런 아이들만 봐도 또 막 색다른 다육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 제가 약간 다채롭지가 않아서. 다채롭게 다육이를 소개시켜야 되는데. 아, 귀엽네요. 사갖고. 어, 귀여워. 풍성하니. 안 하시면 안 돼요. 와, 진짜 예쁘죠? 이렇게 이 볼빵빵한 화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진짜 이렇게 미어터지게 심어놓으면은 한껏 이뻐요. 근데 이제 자리 차지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한껏 이뻐가지고 제가 아까 백화시즈 심을 때도 두 포트 심었으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다육이를 키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육이만 키웠다면 얼굴이 그냥 이 반으로 준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으셔야 돼. 미어 터지게. 예를 들어서 한 포트면 될 거를 막 꾸역꾸역 해가지고 두 포트씩 밀어 놓으시면 얘네가 따글따글 쪼그라들면 그때 여기서 진짜 완벽하게, 지금은 조금 과하잖아요. 약간 과분수 같이 이렇게 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게 굳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은근히 물들고 있는 이런 톤으로 전체적으로 물들었을 때 아주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표로 사갖고 씹어봤고, 제가 이렇게 목대 있는 사과꽃을 심었잖아요. 근데 여기 뭐 사실 이렇게 납작하게 퍼지는 애들도 괜찮거든요. 제가 아우 카멜리아가 하도 예쁘게 색깔이 나고 있길래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렇게 납작한 아이들도 예쁘고 목대 있는 다육도 예쁘고 약간 호프는 그 목대와 납작둥이가 다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뭐야 저렇게 왜 큰 것만 소개하는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공간이 없는데 나도 호프 좋아하는데 난 조그만 거가 좋은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나왔죠. 이렇게 예쁘게 사각이 나왔어요. 아 사각 만들어 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드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사각이 진짜 엄청 귀엽게 나왔어요. 근데 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기 사각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각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사각도 지금 제가 원형 소개했던 것처럼 캐릭터 쌍이 있고요, 이렇게 꽃쌍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캐릭터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쌍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요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얘 캐릭터라고 치면 이렇게 캐릭터 이쪽에 65,000원이고요. 그리고 꽃으로 하시는 분들은 60,000원이에요. 캐릭터가 정말 손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거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그리려면 너무 많이 힘드시대요. 근데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느껴지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호프 공방은 정말 제가 완전 마진이 진짜 저 거의 없이 이 호프 공방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호프 사장님께서도 본인의 공에 들어가는 공인비에 비하면은 정말 저한테 좋은 가격으로 주시고, 저도 거기서 마진을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이런 수제 공방 분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가격을 많이 조정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게 진짜예요. 진짜 뭐 그래도 아무래도 시간 대비 또 그림에 색깔을 입히는데 워낙 이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대가 있지만 어쨌든 제 선 안에서는 정말 마진폭을 정말 줄여서 제가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사각은 사이즈가요 8.5, 그리고 여기는 9cm네요. 여기는 9cm, 그리고 또 여기는 8cm.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면은 느낌이 딱 와요. 아 여기 사장님께서 요거를 대략 8.5, 8cm 기준으로 요 화분을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었구나. 8에 8로.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어서 8.5, 뭐 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8cm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도 높이도. 그래서 이제 빨간 포트에 있는 다육들을 다 편안하게 심을 수 있어요. 꽉 차게. 지금 제가 사갖고 심은 것처럼 아주 귀엽게. 그래서 저는 요 캐릭터 분에다가는요, 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소개할 때 대부분 다육 농가에서 다육이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적심 군생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입꼬지를 해서 군생을 만들었을 때, 좀 이렇게 신품종들이나 좀 단가가 있는 다육들은 커팅을 해도 두수가 많이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입꼬지를 해도 두수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군생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두군생이 많아요. 이두군생을 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그냥 심으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귀여운 사과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러브애플이라는 다육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뭐 고사홍 그런 계열들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상품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달달달 굳혀져 있고 한참 된 묵은둥이어서 이렇게 목지라도 다 돼 있었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저 샘나게 저는 심어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식재한 거를 저한테 보내시는데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예쁘게 식재를 하셔가지고 아 나도 요거 하나 심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었거든요. 요게 사연이 있는 러브애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여기다가 합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심어줄까 아니면은 네, 이두만 심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올려만 놓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너무 귀여운 꽃부 사각이 나와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보려고요. 잘 어울릴 것 같으네요. 아주 물레로 만든 사각이어서 요 꼬마는 굉장히 가벼워요. 이제 일단 많은 분들이 가벼운 거를 많이 찾으시는데 화분이 가벼운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쓰시는 흙도 이제 가볍게 배합을 하셔서 쓰시면은 조금 손목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보통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사실 사들이기 시작하면 기본 100개가 정말 후쩍 넘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서 거의 2-300개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처럼 막 물호수를 끌어다가 막 그냥 시원하게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꺼내서 내려서 물을 줘서 다시 올려서 막 이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깨부터 손목 그런 데가 다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취미로 하려다가 이제 몸이 상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노하우를 잘 터득을 하세요. 이렇게 입이 통통한 아이들은 통통한 아이들끼리 위치를 잡아서 놓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삽목판 같이 그런 곳에다가 이렇게 쭉 모아놓으세요. 쭉 이렇게 거리대도 예를 들어서 이쪽은 통통한 아이들, 이쪽은 입장이 얇은 아이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물주기가 보통 입장 이제 좀 키우다 보면은 물주기가 비슷한 다육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다육들끼리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다육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그래도 물 줄 때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꺼내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육이 성질을 또 조금씩 파악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다가는 저는 방울복랑금 심을 거예요. 저번에 호프 소개하면서 방울복랑금 식재했는데 너무 예뻤잖아요. 그거 그대로 시집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방울복랑금 하나 심으려고요. 호프 공방에 이 방울복랑금이 너무 은은하게 잘 어울려요. 이 복랑금은 사실 어떻게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잘 키우는 노하우.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방울복랑금이 햇빛을 싫어하, 금이라 해를 싫어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데 해 정말 싫어하지 않고요. 해 굉장히 좋아하고요. 햇빛에서 이런 가을 모든 다육이들이 좋아하는 봄, 가을에는 이 방울복랑금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날씨와 햇빛과 그런 일교차를.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이렇게 집에서 왜 우리 집 방울복랑금 왜 이렇게 노랗기만 해? 도대체 수박복랑금이라고 샀는데 왜 색이 안 드는 거야? 그거는 너무
얘가 빛을 싫어할까봐 혹시 그늘에 두신 건 아닌지 방그늘에다가 두신 건 아닌지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방울복랑금도 이런 좋은 계절에 햇빛에서 단단하게 키우면 아마 여름을 그나마 잘 견뎌낼 거예요. 짱짱하게. 그러니까 다육이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길들여지냐에 따라서 더 단단해요. 그래서 겨울도 내가 막 노지에서 더 강하게 막 이불 보라도 덮어서 조금이라도 더 며칠이라도 추운 날 끝까지 버텼다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짱짱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야생 식물이잖아요. 어쨌든 다육이도 야생 식물이다 보니까 조금은 자연 환경에 맞게 단단하게 키워나간 아이들이 추위에도 강하고요. 베란다에서 이제 겨울에 들어왔을 때도 훨씬 겨울을 나는데 아주 강하게 잘 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 다육이는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짱짱하게 키워야 되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좀 와일드하게, 터프하게 그렇게 좀 키우시면은 좋아요. 막 추울까봐 얼른 들어가고 거실로 데려가고 막 이랬다가는 요 다육이가 오히려 다 망가지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추운 겨울 베란다에서 어떻게 얘를 버티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셔야 돼. 거실로 갖고 가서 보호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다 가느다란 콩나물이 돼서 나올 거예요, 봄에. 너무 귀엽죠? 예쁘네요. 참 이 보라보라는 다육이 컬러도 예쁘지만 이 화분 컬러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와 이렇게 캐릭터에 심어봤어요. 이렇게 꽃 세트가 있고 이것도 캐릭터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의 화분도 있다고 알려드렸고 저걸로 사각이 이제 큰 버전이 다음 가마에 너무 예쁘게 나올 거라고 저한테 기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이 골든 섀도우 심었던 거는 굽다리가 없잖아요. 그냥 요거 이렇게 굽다리가 있는, 이렇게 다리가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요게.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를 두 가지를 제가 또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것도 예쁘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여기가 입구가 조금 더 벌어져 있죠. 이 아까 요 골든 섀도우는 입구가 조금 더 모아져 있는 느낌이라면은 요 화분은 또 입구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느낌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고 빠글빠글대는 엘시아나 막 슈가베이비 이런 다육들 있죠. 심어주면은 끼똥차요, 끼똥차. 그리고 뭐 외두 다육은 당연히 뭐 아주 저는 사실 공간만 되면은 정말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멀로 같은 그런 외두 다육들 있죠. 그런 거 쫙 심어가지고 정말 한 다이 키핑장 한 다이 느낌으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분생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공간이 이제 판매하는 아이들 놓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다만 심어볼게요. 이제 사이즈부터 안내를 해드리면. 요것도 11cm네요. 이제 볼부터 볼을 재면 14cm? 여기 볼과 볼, 여기서 재면 14cm 정도고요. 입구에서 재면 11cm 정도고요. 높이요. 높이는 9cm예요. 높이는 9cm. 그래서 안정적이고 가볍고, 일단 가벼운 게 제일 장점이고요. 여기다가요, 제가요, 밖에서 노숙하고 있는 레몬 노즐을 하나 털어왔어요. 너무 예쁘죠? 요 레몬 노즈는 진짜 환경만 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집은 약간 통통하고 창종류나 조금 뭐 샴페인, 뭐 샬롯, 뭐 이렇게 약간 입장이 두껍고 통통한 아이들만 좀 잘 돼. 다른 건 다 웃자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가져가면 정말 풀보다도 못하게 될 거고 난 좀 거리대도 있고 우리 집은 진짜 향도 좋고 나는 문을 맨날 열어놔서 일교차도 느끼게 해주고 통풍도 잘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물도 줘가면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연두한 잎이 노랗게 맑아지면서 나중에는 주황색으로 물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레몬노즈는 올 여름 정말 힘들었잖아요. 올 여름에 진짜 힘들었는데 밖에다 내놓고 그 장맛비 다 맞고 하나도 안 죽은 다육이가 바로 요 레몬노즈와 런윤이었거든요. 런윤이는 정말 자구를 엄청나게 달아줬고요. 그리고 이 레몬노즈는 정말 통통하고 목대가요 굵직굵직해진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 비를 맞고도 버텼다는 거는 얘네들이 정말 물을 좋아한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안 받쳐주는 공간 속에서는 정말 가느다랗게 자라고 쑥 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환경 좋으신 분들이 키우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리고 아, 나 왜 그래도 쟤 너무 예쁘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지금 11cm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한 8cm? 8cm가 지금 아주 짭붙한 화분. 지금 이게 7.5cm 풀분이잖아요. 다육이 구매하실 때 이런 데다 넣으셔요. 이런 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7.5cm 화분에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11cm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에 이게 몇 cm냐 얘가 지금 8.5예요. 이렇게 작아 지금 이 11cm와 8cm하고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같은 선상에 놔도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렇게 넣어야 돼요. 우리 집 진짜 환경 안 좋아. 그러면은 넌 여기 이렇게 대두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중요해요. 그 확실히 그 옷자람이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이 많은 물과 많은 흙과에서 자라는 거라 여기에서 빨리 물이 마르고 흙이 별로 안 들어가는 양분이 안 들어가는 거와는 정말 천지 차이고 이렇게 쓰는 물 관리도 수월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잘 키워. 우리 집은 공간도 좋아. 나는 막 빵빵하고 큰 게 좋아. 이렇게 11cm 화분. 나는 공간도 없어. 우리 집은 환경도 별로 안 좋아. 난 그래도 풍성한 게 좋아. 그럼 이렇게 8.5에 들어가요. 지금 7.5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건 몇 센치야? 이건 8cm. 이건 8cm인데 높이가 더 높죠? 그러면 넣어볼까요?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도 다 예쁘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이 화분 크기 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육이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 여기서 다육이 어떻게 사냐, 다육이가 불쌍하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옷자람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아우 예쁘죠. 그냥 푹 묻어요. 저는 푹 묻어. 어차피 환경 좋아도 얘 여름에 쑥 올라오니까 그냥 푹 묻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도 이제 노화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노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계속 나하고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육이가 훌쩍 떠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또 태어났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거래요.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쁘다. 이 화분 심기 진짜 좋네요. 진짜 심기 되게 좋아요. 창조하시는 분들도 이 화분 쓰기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큰 사이즈는 물론 안 돼요. 창 뭐 중대품 쓰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되는 사이즈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중간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아유 예쁘다. 요렇게 요렇게 심어서 이제 얘가 풍성해지면은 얼마나 예쁠까. 여기서 얼굴이 빵떡처럼 커지면. 저는 이제 물 잘 주는 사람이라서 저 사실 다육이 제 거는 잘 소멸하지 않아요. 저 약간 빵떡 만드는 거 잘해가지고 말라있으면 확 저면줘가지고 막 해서 키워놓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레몬노즈 심었어요. 레몬노즈는 정말 이런 오렌지가 나중엔 분홍 느낌까지 가요. 그래서 아주 예쁜 다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타입 요렇게 다리 있고 동글동글한 요런 타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1립으로 전달해 드리는 요 호프 공방분 1주년 기념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온 호프 공방분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해서 요런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절구. 이 절구가요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절구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화면보다는 작다, 근데 얘 심으니까 진짜 예쁘네 라고 저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절구 크지 않아요. 근데 잡기 진짜 좋고요. 요거도 절구도 2종이에요. 제가 이거 한 개만 들고 나왔는데 요 절구 2종이고요. 입구가 지금 9.5에요. 그러니까 이게 9.5, 9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높이가 11cm. 그래서 지금 요게 절구가요 여기까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깊이감이 꽤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카렌을 심을 거예요. 제가 아까 백화시즈랑 카렌을 왜 그거는 안 털고 이렇게 갖고 왔냐면 시간 단축하려면 털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구매하신 분들이 분갈이 하실 때 좀 털 때 조금 덜 분리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카렌도 많이들 구매하셨거든요. 이 카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다발처럼 지금 사각꽃처럼 이렇게 넘치게 말고 분한으로 쑥 들어오게 이렇게 심어주면은 더 좋다. 이 목대가 가늘가늘 해가지고 이렇게 흙 냄새를 맡으면서 안착해 있으면은 더 잘 산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털으실 때요. 요렇게 세워놓고 하엽을 띄시면 아마 이게 가지가 이게 자연군생인데 가지가 여리여리하게 붙어 있어서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일단 밑에 뿌리만 손으로 흙을 다 이렇게 으깨서 심을 정도로 뿌리만 다듬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거꾸로 드신 다음에 하엽 정리를 하시면 확실히 하엽이 덜 떨어지고요. 그리고 포트 안에 들어 있을 때 어느 정도 큰 하엽들은 포트에서 털기 전에 하엽 정리를 하세요. 누가 봐도 이제 조금 다육이를 많이 구매해서 하시다 보면 저거 털면 저거 100% 분리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다육들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육들은 일단 털기 전에 포트 안에서 심어져 있는 채로 큰 하엽들 정리하실 수 있는 하엽들은 다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털고 나셔서 정리를 하시면 그만큼 줄기가 덜 손상이 돼요. 줄기를 덜 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하나라도 덜 떨어져요. 근데 뭐 떨어지는 거 난 신경 안 써. 옆에다 꽂으면 되지. 이렇게 화끈하신 분들 있거든요. 저희 매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떨어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옆에도 꽂으면 되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저한테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정신건강을 위한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그게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요 이렇게 꼭 한 대 이렇게 잡고서요 요거를 드세요.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잡고 따로 막 나풀나풀 들었다가는 요 밑에서 요렇게 여리여리하게 붙어있는 아이들은 분리될 확률이 있죠. 최대한 그래도 덜 분리돼야 기분 좋잖아요. 여기 카렌도 심어져 있는 흙이 완전 피트머스예요. 그래서 요건 다 털어내셔야 돼요. 당장 그냥 쑥 심어주면 몸살은 덜 하겠지만 얘는 영락없이 너무 여리해서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 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올 때 생장점이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제가 보내드린 카렌보다 더 위로 막 많이 웃자라 있어요. 저는 이제 박스로 사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개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 이제 막 웃자라고 이렇게 못난둥이 같은 애들도 쟤 그래도 털어서 꽂으면은 예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 수영은 제가 이제 막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따로 들면 이렇게 되니까 꼭 이렇게 다 잡아서 안 찢어지게 이렇게 잘 드세요. 이렇게 거꾸로 잡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그 납작한 아이들로 보내드리려고 많이 했는데 잘 심으셨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여기 절구 사실 제가 왜 골랐냐면요. 아니 여기가 너무 이렇게 국화꽃같이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이거 다육이 국화 같다 그랬잖아요. 국화 닮지 않았나요? 다육이 국화 같다고 했는데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 거 찾아내는 게 그 재밌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국화꽃처럼 예쁘게 한번 해볼까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런 또 멋으로 또 밑에 입장들이 엄청 웃자라서 층층층 많은데 조금 떼어낼게요. 가위로 과감하게 다육이를 터프하게 키우세요. 터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행하고 계신데 여기 호프공방분 진짜 좋아해주시는 손님분이 계시거든요. 보고 계실라나? 이 절구화분에 제가 진주 목걸이 루비 넥클레스를 심어드렸는데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꽃펴가지고 진짜 이게 다육이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매니아분 거 사진 제가 쓸 수만 있으면 카렌 그분이 키운 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어떻게 카렌을 그렇게 키워놓으셨지. 너무 예쁘게 키워놓으셨던데 겨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일 안 다니시고 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 낮에요 창문을 열어놔주세요. 근데 밤에 절대 까먹지 말고 꼭 닫으셔야 되고 낮에 열어놔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육이가 색깔이 환상이에요. 환상. 왜 겨울에 낮에 햇빛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 정말 환기시켜 주시고 창문 열어놔 주시고 이런 거 하시면 다육이가 정말 환상의 색감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닮았죠? 이 화분이랑 이 카렌이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예쁘다. 참 다육인 종류도 많고 예쁜 것도 많고 저는 이게 웃자라 있던 카렌이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받으신 분들은 아까
요런 화분 있잖아요. 요렇게 입고 넓은 데다가 쏙 들어가게 해서 바닥에 붙게 이렇게 앉히세요. 저처럼 이렇게 올려서 심으시지 마시고. 이 카레는 바닥에 깔려야 더 예뻐요. 요렇게 화분 그림과 닮아있는 카렌을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절구 화분은 정말 심어 놓으시면은 이제 반하게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절구 화분 한번 눈여겨보셨던 분들, 절구 화분 판매하고 나서 그때 수량이 없어서 계속 문의가 왔었는데도 제가 판매를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저는 여기다가 예쁜 카렌 심었는데, 어이구, 여기 이게 하나 있네. 그래서 여기 절구 화분에다가는 이렇게 카렌 심었고요. 뭐나 뭐지? 아, 3종. 3종 이번에 정말 수량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3종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그림도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꽃이. 제가 3종 화분 갖고 와야지. 이 호프 이제 저번에는 이제 베란다에 계신 분들이 요것도 조금 커요, 좀 줄여주세요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작게 만들어서 나갔었죠. 그것도 완판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심어놓으니까 딱 좋대요. 거리대에 내놓기도 좋고 얼굴 작아졌는데 여름 나면서 얼굴 작아졌던 아이들 분갈이 해주기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잘 기분 좋게 판매했고 이번에는 다시 원래 사이즈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10cm 그리고 높이 8.5, 또 어떤 건 9cm 그래요. 8.5, 9cm 이 정도 되는 요 입구 10cm 호프 3종. 이제 꽃 색깔은, 꽃 모양과 꽃 색깔은 랜덤으로 다양하게 갈 거예요. 이 3종은 이제 계속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다가 뭐 납작한 거, 목대 있는 거, 군생, 외두 뭐 다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질리지 않으신대요. 쭉 놔도 화분은 어떤 것들은 쓰다 보면은 조금 질리고 저거 좀 바꿔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드신대요. 근데 이거는 질리지 않아서 너무 좋으시단 말을 제가 진짜 많이 듣고 있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이 굽다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베란다에서 너무 편안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리대 쓰실 때 깔망 올려놓고 이렇게 놓고 하시잖아요. 그냥 뭐 다른 거 꺼내다가 잘못하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정적이어서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아주 귀여운 다육이를 심을 거예요. 요거 이제 막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호프 3종 5만원 요 세트 한번 구매하셔서 써보세요. 정말 되게 좋고 심어놓으면은 정말 더 예뻐요. 심으면 호프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화분만 놓고 보는 것보다요 사실 다육이가 들어가면은 더 예쁜 화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 여기다 뭐 심을 거냐면요 보라색부터 이제 심을 건데요 예, 심을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희성민. 사실 이거 엄청 쏟아져요. 무서워요. 근데 이거 그냥 하나 몽글몽글 갖고 싶어갖고 원래 신발 화분에다 심고 싶었는데 여기 보라색에 제가 아까 이렇게 그냥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그냥 흙만 제가 로슈아로와 식재할 때
이렇게 포트를 주물주물하면 이렇게 포트가 쏙 빠져요. 그럼 이렇게 흙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다른 다육이 심듯이 막 삭삭삭삭삭 다 막 긁어가지고 했다가는 로슈아로아 이렇게 다 벌어지고 희성미인도 다 벌어져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 줄기 하나씩 따셔가지고 이렇게 꽃꽂이식으로 심으시는 게 난데, 저 그냥 이거요, 그냥 이렇게 흙만 대충 이렇게 으깨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으깨서 뿌리 자극만 준 다음에요, 이렇게 얼굴 잡고, 얼굴 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 다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냥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키울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심으려다가, 그렇게 심으려다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로슈아로아도 그냥 탁 해서 한 줌에서 딱 부셔버리시고 바로 그냥 넣으세요. 이거 떨어지는 것 봐요, 이거. 이렇게 하고, 너무 이쁘죠? 희성미인. 희성미인이, 그리고 또 봄에 꽃이 피면요, 흰색 꽃이 펴요.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다 떨어지네. 요런 거 막 떨어진 거 콩분에다가 막 꽂아서 심으세요. 그리고 이거 다 강몸이라가지고요. 요 희성미인도 보시다시피 줄기가 정말 너무너무 여리여리하고 가늘거든요. 약간 레드베리처럼.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푹 묻어서 심으시고, 흙 이거 다 털어가지고 심으시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뿌리, 뭉쳐있는 뿌리만 손으로 살살살살 해가지고 자극만 주시고요. 다 이렇게 약간 줬듯이 이렇게 자극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 이렇게. 아휴, 다 녹다. 이렇게. 아, 귀엽죠? 아유, 이뻐라.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다고 막 뿌리가 다른 것처럼 막 잘 안 내려가지고 죽고 그러질 않거든요. 희성미 그렇게 햇빛이 없으면 두두두 다 쏟아지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식자서 한번 키워보세요. 요 희성미인 같은 경우는 아마 마트 같은데, 다육이 코너 같은데 가면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다육이 매장에 가면은 요즘에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재배 농가에서도 저 되게 오랜만에 요 희성미인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데려왔거든요. 그때 꽃담 신발화분 판매할 때 거기다 심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정작 못 심어보고 지금 여기 호프에다 심는데, 호프에도 예쁘다. 호프에도 예쁘네. 떨어지는 거 아까워하지 않겠어요. 돌나물, 약간 돌나물 같이 생겼어요. 보라색으로 물들고요. 알알이 아주 귀엽게 생긴 레드베리처럼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생긴 다육이에요. 그래서 흙을 이제 이렇게 쳐서 골고루 들어가게, 여기다 다 이렇게 해서 꼭꼭꼭 할 수 없으니까 화분을 흔들어 가면서 흙을 골고루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치면 골고루 들어가요, 흙이. 입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요 희성미인은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소림마사, 소림마사로 살짝만 채워주고요. 아, 귀엽다. 희성미인 진짜. 요런 거 꼬무신 화분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손주들
신발 꽁무신 같은 거 혹시나 귀엽게 애기 때 신겨보려고 샀던 신발 남아있으면은 그런 데다 심어도 아주 귀엽거든요. 완성했어요. 어때요? 아, 귀엽죠? 요런 느낌의 다육이도 있답니다. 이렇게 희성미인이라는 다육이고요. 여기 얼굴에서 몽글몽글 흰색 꽃이 피어오르는 아주 귀여운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3종에다가 요렇게 합식하는 희성미인 심어봤고, 또 여기다는 요즘에 아이시그린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가지고요. 여기 아이시그린 하나 심어주려고요. 아이시그린이 이제 막 묵으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점박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때가 정말 예쁜데. 그리고 각이 선명해지고요. 분이 뽀얗게 앉아요. 근데 우리 집 아이시그린 분이 없어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분이 있는 다육이를 갖고 왔는데 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집에 햇빛이 없다. 우리 집 햇빛 많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기준엔 많지만 다육이가 느낄 땐 없는 거예요. 아, 흙이 모래여서 참 좋네요. 아이시그린 이게 작년에 판매하고 몇 개 남은 건데 요즘 떼글떼글 이뻐져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아이시그린을 이제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제가 호프는 외두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아주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화분의 형태예요. 여러 가지로 다 어울리기도 어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원형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입구가 8cm면은 자리 차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공간이 뜨니까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진열할 때 사각은 딱딱 맞는 느낌이 있고, 또 이렇게 원형은 또 동글동글 이쁜 맛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분 있는 다육이 식재하실 때는요, 저기 꼭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분이 손 열기에 분이 더 닦여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텍스 끼고 하시면은 그나마 덜 닦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아이시그린 예쁘죠. 언제나 사랑받는 그런 다육이어서 아이시그린은 이제 몇 개씩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군생 키우시는 분들, 외두 키우시는 분들, 또 변이 키우는 분들, 다양하게 아이시그린은 꾸준하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진짜 아이시그린도 제가 2년 전에 찾을 때만 해도 품귀현상이어서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아이시그린이 진짜 여기저기 다양한 농가에서 다양한 스타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외두 심었고,
아까 희성님 이렇게 심었었죠. 귀여워. 그리고 이제 이게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노랑도 있고 주황도 있고 또 보라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약간 붉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색깔이 있어서 언제나 그랬지만 이렇게 랜덤 컬러로 갈 거고 꽃 모양은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이제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고 샹그릴라 저번에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서인경분 식재했는데 그 아이가 시집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 샹그릴라도 옷자란다는 분들도 많죠. 근데 또 예쁘다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집에서 다른 애들 유독 옷자라도 샹그릴라 페리도트는 또 덜 옷자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워낙 환경 차이와 또 쓰시는 흙과 또 화분 사이즈와 이제 물 주는 주기와 이런 게 다 너무 각각 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을 이제 본인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다육이는 유튜브에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키우기에는 너무 관엽처럼 키우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다육이하고는 안 맞으니까 조금은 다육이 성질과 다육이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조금 알아가시면서 하는 게 다육 생활에는 그래도 덜 떠나보내고 예쁘게 키우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목대이는 여기서 그래서 저 페리도트 심으려고요. 귀엽죠? 그래서 페리도트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서 여기서 키우면 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딱 요 정도 사이즈 너무 좋죠. 이 호프 이 화분 사이즈 진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안성맞춤. 그러니까 나는 콩분은 질색이다. 나 콩분은 진짜 못 키워. 콩분은 식재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딱 요게 요 사이즈가 최고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딱 이제 받으셨을 때도 너무 작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육이 식재해서 키우실 때도 너무 작지 않고 그래서 나는 작은 거는 자신 없어. 난 그래도 중간은 돼야 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 화분 사이즈에다가 이제 키우시면은 중간은 하지 않을까 다육이들이. 요즘 뭐 페리도트 그리고 샹그릴라 그리고 드보라도 가격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드보라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이 또 요즘에 조금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들 약간 사탕같이 약간 달콤한 냄새 날 것 같고 약간 그러거든요. 냄새? 예, 향기. 달콤한 향기 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겼잖아요. 알라리 귀엽게. 그래서 요런 다육들도 떼굴떼굴 붙여놓으면은 정말 예쁜 다육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호프 3종을 가지고 목대 있는 거 지금 심고 합식하고 합식하는 아이 중에 또 납작하고 또 그리고 외두 아이시그린 외두 심었고 다양하게 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다양하게 아이들을 넣어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서 아마 편안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는 화분. 거기다가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1년 내내 올 때마다 완판하고 계속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쓰임새가 있는 화분이라는 증거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지금 샹그릴라 그리고 아이시그린 그리고 귀여운 희성민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골고루 심어봤어요. 지금 호프 화분이 제가 엄청 많이 소개했죠. 막 이것저것 그래서 되게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다 식재를 마쳤으니까 제가 쫙 그 화분 진열대에다가 놓고서는 한번 쭉 먼저 영상 맨 앞에다가
역으로 맨 앞에다가 일어나분이라고 총정리를 한번 해서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정리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호프 1주년 기념으로 정말 다양하게 아주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정말 많은 예쁜 화분을 정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열심히 예쁘게 세팅해가지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호프 공방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저녁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아마 1, 2부로 나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이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영상이 길어지면 1, 2부로 나누고, 제가 좀 빨리 촬영이 잘 되면 보기 좋게 이제 한 영상에다 담아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호프공방분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호프공방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판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